다음 7번 합니다. Insects are crucial to the survival of life on Earth. 첫 번째 문장 우리 성민이가 해볼까요? 저가 할게요. 네. 아, 7번이죠? 네. 어, 곤충들은 음흠. 결정적이다. 살아남기에 지구인 살면서. 그쵸. 그니까, 결정적인데, 2 이하가 결정적이죠? 지구의 생명체의 생존에 결정적이죠. 됐어요? 오케이? 아, 오케이. 자, 다음. 여기 두 번째 문장은 우리, 제왕이가 해봅시다. 두 번째. 조금 길죠? Without them, many plants would die. 그들의 많은 아니야. Without them 하고 끊어야 돼. 그들이 없다면, 그쵸? 그들 없이 많은 식물들은 죽고 죽을 것이다. 우둔하는 그치? 뭐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빛을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대체의 의미를. 대체 수단을, 그치? 네, 아, 대체 이 수단이. 뭐 하기 위한? 대체 수단을 위해. 그들의 씨를 뿌리기 위해. 씨를 트랜스포트하기 위한. 그쵸. 자, 무슨 말이에요? 많은 식물들이 죽을 거래요. 누가 없으면? 인섹트가 없으면. 왜? 인섹트가 뭘 하기 때문에? 그게 씨를 날리는 역할. 네, 그쵸. 씨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뭐 때문에 먹었어. 있어. 아닌데? 자, 이르지 말고. 됐어, 바보야. 봐봐. 더럽네. 자, 다음에 요거 문제가 뭐였죠, 원래? 크루셜? 크루셜. 아, 나 뜻을 힘들어. 자, 그러면 7번의 답은 1번, 2번, A, B, C 중에 시작! 2번! B번. 마이탈이죠, 마이탈. 봐봐. 아! 누가 자기 보고 나는 틀렸어? 나 틀렸어. 야, 태형이 괜히 고쳐줘. 다음 할게요. 마이탈 뜬 뭔지 알아? 필수적인 극히 중대한이에요. 오케이. 갑시다. Hibernation은 뭐죠? 동면입니다. 동면은? is an adaptation. 뭐야? 적응이죠. 동면이고요. 동면은 적응입니다. 뭐 하기 위한? 겨울에. 추운 겨울을 위한. 언제, 뭐뭐 할 때, 그죠? 하나의 동물이 어디로 들어갈 때? dormant state는 뭐지? 그렇죠. 휴면 상태죠.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줄 알았어. 아, 그랬어요? 난 안 그랬어. A번 손, B번 손. 합시다. 기다려요. A번 손. 기다리세요. 아직 안 끝났어. In this sleep-like condition, sleep-like은 뭐겠어요? 자는 것과 같은 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관, 아니에요. 이런 수면과 같은 상태에서 동물의 몸의 그 온도 그리고 heartbeat rate 뭘까? 심장 박동률, 그쵸? 박동수. 그리고 에너지 requirement 하면은 에너지 개설. 필요량이죠. 필요량은 뭐 어떻게 된다? 증산된다. 리듀스 한다. 뭐예요? 줄이자. 응? 리듀스 줄이다 아니에요? 근데 리듀스다면 뭐야? 줄여진다. 그쵸. 감소한다. 그래서 답은 10번. 인액티브 맞네요. 네. 오케이. 괜찮아. 영원히 잠들 수 있는 거. 영원히 잠들 수 있는 거. 겨울에 잠깐 영원히 잠들 수 있는 거. 영원히 잠들 수도 있어. 자, 다음 해봅시다. 페이지 다 말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틀릴 수가 없어요. 다음 할게요. Plants that have adapted by altering their physical structure are called
세러피 테스, 세러피 테스네요. 세러피 테스부터 볼까요? 이거 별로 저기 중요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건생식물. 건생식물이에요. 다 건이지만 나와 나와 있잖아요. 건조한 것에서도 사는 식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게 정의겠네요. 식물. 그렇죠? 식물인데요. 관계대명사 된.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바로 동사가 나오네요. Have already 하면 뭐예요? 적응해왔다. 어? 적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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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무엇 무엇에 의해서 altering. They are. 뭐야, 의해서가 아니라 뭐 하부로서는 아니죠? 한번 봅시다. 의해서도 될 수 있고. By ing. Altering, by altering, their physical structure are called 건생식물이라고 불렸대요. 뭐가? 그들의 물리적 구조를 어떻게 함으로써? Altering. 변화함으로써, 그쵸? 그래서, 바꾸다. 적응에 온 식물들을 뭐라고 부른다? 건생식물. 건생식물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주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Plant. 따뜻하고 있는 태영아. 여기 주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어떻게 해서 뭐라고? 아니, 여기부터. 첫 번째 문장.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Plant부터. 에비티 여기까지? 응? 여기? 어디? 어댑티를 말한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아니잖아.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왜 그러냐면 바이로 묶여가지고, 그죠? 어? 전치사 구가 됐죠, 여기까지. 같은 거잖아요. 어? 아니에요. 됐어요? 네. 네. 태영 집중 더 합시다. 3분 남았다. 네. 3분 남았다. 이 건생식물은 선인장과 같은 건생식물은 대개 have a special means of storing and conserving water. 뭐예요? 저장하고 그리고 conserving 하면은 보유하는, 그죠? 물을 저장하고 보유하는 특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것들은 종종 have a pure or no leaves. pure 하면 거의 없는. no 하면 이파리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죠. which leads to transpiration 하면 무슨 뜻이야? 증산. 증발을 감소시키는. 아, 나 증산이라고 썼네. 증산인데. 증발, 증산. 증산이라는 게 결국은 증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산을 없애고, 그쵸? 그래서 수분을 없애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파리가 없다라는 거죠. 네이번. 컨저빙의, 컨저빙과 똑같은 뜻. A1. Saving. 시작. A1. 컨저빙. 야, 버킷이 그렇군. 자, 10번 해봅시다. A1 맞죠? 네. 나이스. S. 10번에는 accurately. 답부터 먼저 맞춰볼까요? 하나, 둘, 셋. 10번. 뭐야, 다 맞았어. 아, 나 한 개 빼고 다 맞았고, 비번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석해보고 끝낼게요. 조용히 하세요. 자, early humans, 초기 인류는 발견했어요. DDR을요. 전기적인 움직임. 전기적인 움직임이죠. 태양의. 지구의, 달의, 그리고 별들의 made a good way to measure time.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됐어요? 네. 그리고 the rising and setting of the sun. 이거 뭐예요? 재왕아?
아, 그러면 해가 뜨거워지는 거. 뜨거워지는 거. 알았어요. Sunrising, 그 다음에 Sunrising, Sunset, Sunrise. 그죠? 이것은 used to, 뭐뭐 하곤 했죠? 일몰. 어. 뭐 하기 위해서? Distinguish. 이거 알아요. 구분하다. 구분하다. 이거 중요해. 많이 나와요. 구분하다. 구분해. 어, 무엇을 무엇으로부터? 바로부터. 데이를. 나를 어? 바로부터. 그쵸. 하루를 바로부터. 아니, 낮이에요, 여기서. 데이는. 낮이에요, 낮. 어, 낮이란 뜻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필요했죠. 뭐 하는 것이? 어, 말하는 것이. 시간을 정확하게. 이건 여기서는 말하는 것도 맞지만 표현하다 할게요. 표현하다. 더 그래서 더 정확하고 저 여기는 accuracy 하면 정확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정밀한 그런 느낌이에요. 정밀하게. 정확하게, 예.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표현, 시간을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었네요. 그래서 답이 3번, 많이 네, C번이죠. 41번.